이어서 여수 MBC에서 전해드립니다. 전 세계 대학생들의 축제 광주 유니버시아드 대회 개막과 함께 본격적인 메달 경쟁도 시작됐습니다. 한국은 종합 3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긴장감이 감도는 양궁장. 바람을 가르는 활시 소리만 들릴 뿐입니다. 기보베아, 김우진 같은 정상급 선수들이 포진한 우리나라 양궁 대표팀은 모두 10개의 금메달이 걸린 오는 7일과 8일 한국의 골든데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선수 지금 몸 상태는 뭐 어디 부상도 없고 좋습니다. 목표는 6개인데요. 나머지는 플러스만 있으면 모르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효자 종목인 유도에선 우리나라 첫 금메달이 기대됩니다. 오는 4일 남자 100kg 이하 조구암 선수를 시작으로 지난해 인천 아시안게임을 제패한 김성현 선수 등이 유력한 금메달 후보입니다. 제 기술이 많이 노출돼서 힘들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꼭 넘기는 유도, 재밌는 유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밖에도 한국의 전통적 강세 종목인 태권도와 사격, 배드민턴 등에서도 금메달 소식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광주 유대회에 출전한 우리 선수단은 21개 종목에 516명으로 역대 최대 규모. 종합 3위를 목표로 하는 한국 대표팀의 금빛 레이스가 시작됐습니다. MBC 뉴스 권남기입니다. 이번 유대회 참가 선수 중엔 암에 걸린 채 투병 중에서도 경기에 나선 선수가 있습니다. 또 훈련비가 없어 국적을 바꾸는 등 드라마 같은 삶으로 주목받고 있는 선수들을 김철원 기자가 소개합니다. 달리기와 높이뛰기, 호환 던지기 등 육상 10개 종목 경기를 혼자서 뛰어야 하는 10종 경기 선수인 벨기에의 토마스 반데르 플레셴. 2009년 주니어 대회와 2011년 유로피언 챔피언십, 2013년 러시아 카잔 유대회에서 잇따라 금메달을 휩쓸며 실력을 인정받았지만 지난해 9월 청천벽력과도 같은 고환암 선고를 받았습니다. Yes, I've been I was sick quite heavily last year. And it was quite a big task to get back into shape to get to compete in competitions again and then the university games was like a very big motivation for me. 유니버시아드 대회에 뛰고 싶은 생각에 암 투병 중에도 훈련을 해왔다는 플레셴 선수는 유대회 2연패를 통해 인간 승리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Just never give up and that sports is such a good thing to set goals and to pursue them. And I mean it has helped me through like a very tough period. 아제르바이잔의 육상 선수 헤일 이모라히모프는 고향이 에티오피아인 귀화 선수입니다. 훈련비가 없어서 귀화를 선택한 그지만 제2의 조국인 아제르바이잔과의 갈등으로 고향인 에티오피아로의 역 귀화를 고민하고 있는지라 대회 성적이 관심입니다. 호주의 미녀 육상 스타 미셸 제네코도 전 세계 남성 팬들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2012년 세계 주니어 선수권 대회 때 시합 전 워밍업 영상으로 유명해진 제네커는 외모는 물론 기량까지 뛰어난 선수임을 보여주겠다며 벼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유니버시아드 대회는 올림픽이나 월드컵 간 달리 비교적 부담 없는 비용으로 경기를 즐길 수 있습니다. 입장권을 어떻게 하면 쉽게 구할 수 있는지 박소인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입장권을 사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유대회 홈페이지나 콜센터를 통해 예매할 수 있고 시청과 5개 구청에 마련된 무인 발매기에서도 직접 구매할 수 있습니다. 표가 남아있는 경우에는 모든 경기장에서 현장 구매도 가능합니다. 입장권 가격은 5,000원에서 2만 원까지로 비교적 저렴합니다. 인천 아시안게임에 대비해서 약 30%에서 50% 정도 더 저렴한 가격으로 우리가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축구와 수구 예선은 무료로 관람할 수 있고 골프와 사격, 오픈워터는 전 경기가 무료입니다. 젊은이들의 축제인 만큼 모든 학생들에게는 40% 할인 혜택도 주어집니다. 그러나 탁구와 배드민턴, 양궁 태권도 등 인기 종목이나 스타 선수가 출전하는 경기는 이미 표가 매진되기 시작했습니다. 원하는 경기를 보려면 지금이라도 입장권 구매를 서두르는 편이 좋습니다. MBC 뉴스 박수인입니다. 조충훈 순천시장이 민선 6기 2차 연도 전국 시장군수 구청장 협의회 대표회장에 재선됐습니다.
전국 시장군수 구청장협의회는 어제 공동회장단 회의를 열고 조충훈 순천시장을 2000년도 대표회장으로 선임했습니다. 조충훈 대표회장은 민선 6기 2000년도는 지방자치 20년의 골든타임이 시작되는 시기이며 효율성을 강조하던 시대를 넘어 다양성과 분권의 시대로 나아가는 전환의 시기라고 밝히고 지방자치 발전과 지방분권의 확대를 위한 중앙지방협력회의 설치법 등 비전과 사업 추진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카지노 리조트 유치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여수 경도 유치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전남개발공사는 최근 복합 카지노 리조트 사업자 선정 제안서를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했으며 세 곳의 컨소시엄이 제안서를 낸 만큼 여수 경도가 선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번 리조트 사업자 선정엔 전국에서 34곳이 신청했지만 여수 경도가 인천 영종도와 부산 북항과 최종 경합을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여수 경도가 선정되면 오는 2019년 말까지 1조 원이 넘게 투자돼 천실 규모의 숙박시설과 외국인 카지노 등이 들어섭니다. 청정지역 고흥군에 국내 최대 규모의 목진류 바이오매스 발전소가 들어섭니다. 이 발전소가 가동되면 고흥군은 국내 첫 번째로 소비 전력의 100%를 신재생 에너지로 자립하게 됩니다. 전승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고흥만 간척지 인근에 신재생 에너지를 생산하는 바이오매스 발전소가 들어섭니다. 버려진 산림 부산물을 우드칩으로 가공해 전기를 생산하는 목질계 바이오매스 발전 시설입니다. 한국 동서발전이 오는 2019년까지 2천억을 투입해 건립하는 이 발전소의 설비 용량은 40메가와트 규모입니다. 국내 목질계 바이오매스 발전소 가운데 최대 규모입니다. 신재생 에너지를 통해서 분산형 전원 단지를 도와주기 위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고흥군이 거기에 적합한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발전소가 가동되면 고흥군은 가동 중인 거금도 태양광 발전소와 현재 건설 중인 태양광 풍력 발전소를 포함해 연간 434기가와트 아워의 전력을 생산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고흥군은 국내에서 첫 번째로 연간 소비 전력을 신재생 에너지로 100% 자립하게 됩니다. 우리 고흥에는 태양열과 또 풍력, 이번에 바이오매스 등 신재생 그 에너지로 해가지고 100% 충당하는 국내 최초 신재생 에너지 자립군으로 발돋움하게 되었습니다. 에너지 자립군이 되면 고흥군은 안정적인 지방세수 증대와 함께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친환경 도시로 성장하는 전기를 마련하게 됩니다. 우주항공 메카로 부상하는 고흥군이 환경친화적이고 재생 가능한 대체에너지의 생산기지가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전승우입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순천 청암대 강명훈 총장에 대해 강제추행과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강 총장은 승용차 안이나 노래방 등에서 여교수 두 명의 신체 특정 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강 총장은 또 일본 오사카에 있는 학교 연수원과 연수원 관리회사 운영 과정에서 교비 14억 원을 빼돌린 혐의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제3세대 후판 코일 로로선인 광양 프론티어호가 본격적인 운항에 들어갔습니다. 광양시는 지난 2일 광양제철 제품부두에서 후판 코일을 적재한 트럭이나 트레일러가 그대로 선 내에 들어가 하역할 수 있는 구조에 9,750톤급 후판 코일 로로선 광양 프론티어호가 취항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항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취항한 광양 프론티어호는 조석 간만의 차로 인한 국내 철강 제품 연안 수송의 한계를 극복한 세계 최초 제3세대 로로선으로 국내 연안 수송 시스템의 혁신과 함께 광양항 활성화에 촉매제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여수 세계 박람회 재단이 여름 관광 성수기를 맞아 박람회장 홍보를 강화하고 나섰습니다. 박람회 재단은 오늘까지 전국 주요 여행사 40곳을 초청해 박람회장의 다양한 시설을 견학하고 인근 해상 케이블카와 레일바이크 등 관광시설 체험에 나서는 팸투어 행사를 가집니다. 재단은 또 박람회장 홍보를 위해 주요 고속도로 휴게소에 홍보물을 배포하고 박람회장 시설에 대한 방역을 통해 여름철 안전한 손님 맞이에 나설 계획입니다.
전남 지역 교장 공모제 지원율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도내 26개 학교에 대한 교장 공모 접수 결과 여수 문수초등학교와 광양 하이테크고 공산업과학고 등 17곳은 지원자가 1명에 그쳤으며 지원자가 없는 학교 또 두 곳으로 집계됐습니다. 반면 지원자가 2명인 학교는 5곳, 3명 이상인 학교는 2곳에 불과했습니다. 도교육청은 지원자가 없거나 1명만 지원한 19곳에 대해 오는 17일까지 교장 재공모에 들어갔습니다. 해양수산부가 인공호초 설치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관련 훈령을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인공호초 설치허장은 수산자원 관리 수면으로 지정되며 수산자원 조성 효과를 늘리기 위해 인공호초의 기준 면적이 지금의 16헥타르에서 8헥타르로 줄어듭니다. 또 설치된 인공호초의 관리를 위해 어초관리 정보화 구축 사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해외 관광도시에서 주로 볼 수 있는 2층 버스가 여수에서 운행됩니다. 여수시는 관광도시 이미지 재고를 위해 6천만 원을 들여 위탁업체와 계약을 맺고 천장 개방형 2층 버스 한 대를 오는 10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운행 노선은 여수 엑스포역을 출발해 오동도와 이순신 광장, 돌산공원을 거쳐 엑스포역으로 돌아오는 14.2km의 코스입니다.